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 주간 영주를 시원하게 해줬던 영주 시원축제 현장 다녀왔습니다. 피서객을 위한 무료 물놀이장 운영 소식 전해드립니다. 귀농귀촌 이야기를 담은 영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풍기의 개봉 소식 함께합니다.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영농인들의 정착을 돕는 영농 정착반 교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돕는 바퀴 달린 복합문화살롱 소식과 함께합니다. 무한한 가치, 무한한 가능성. 영주시의 소식을 전하는 영주시정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우렁찬 매미의 소리로 무더운 여름이 온 것을 실감하는 8월입니다. 오늘은 여름 더위에 지친 영주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줄 새로운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영주 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영주시가 하나 되는 시원한 화합의 장 영주 시원축제가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 이번 축제는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물놀이 어트랙션과 풀장을 무료로 즐길 수 있었고 축제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푸드트럭과 맥주 부스가 열려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체험과 먹거리 외에도 개회식과 폐막식 그리고 축제 기간 내내 유명 아티스트들과 지역민들의 멋진 공연이 펼쳐져 축제를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특히 7월 28일에는 미스코리아 경북 예선인 미스 경북 선발대회가 열렸고 8월 2일에는 제1회 영주 서천 강변가요제를 진행해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영주에도 이렇게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가족들도 다 같이 즐겼다가 또 재밌게 있다가 또 가서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친구들이랑 같이 시원축제 와서 재밌게 물놀이도 하고 디스코 상성도 타서 여름이 덥지 않고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영주시는 시원축제가 영주시의 여름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주시가 올여름 피서객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운영 중입니다. 문정동 서천둔치에 위치한 문정 야외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영주시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하루 1,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문정 야외 물놀이장엔 물놀이장과 터널 분수, 에어슬라이드 등 놀이시설은 물론 음수대와 샤워시설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용객들의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시설 점검과 청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정 야외 물놀이장은 오는 18일까지 운영하며 영주시는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여름마다 꾸준히 개장할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해당 물놀이장 외에도 가흥 안뜰공원 물놀이장, 삼각지 바닥분수, 풍기 룰루랄라 바닥분수, 아지 청소년 야영장, 야외 수영장, 동구산 야외 물놀이장 등 7곳을 무료 물놀이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영주시 풍기읍을 배경으로 한 영화 풍기를 영주 시민들에게 미리 선보이는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시사회는 영주 롯데시네마에서 열렸고 영화 풍기의 박규식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주식회사 마이더스 필름과 영주시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제작된 이번 영화는 영주시 풍기읍에서 촬영해 영주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관광 요소를 담아냈고 영주시는 영화 홍보비를 지원해 영화 제작에 힘을 보탰습니다. 영화 풍기는 풍기의 귀농에 인삼 농사를 시작하려는 상식과 마을 주민들의 화합기를 유머와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주연 배우로는 7번방의 선물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김정태 씨와 이번엔 잘 되겠지에 출연한 이선진 씨가 캐스팅돼 열연을 펼쳤습니다. 영화 풍기는 8월 말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시사회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멸 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사업에 영주 지역 문화예술 기업 한 곳이 선정돼 활동 중입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 클라우드 컬처스는 공연과 축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업으로 공연뿐만 아니라 예술인 워크숍과 전국 대학생 연극영화과 모임 등 다양한 네트워킹 사업으로 영주시를 전국 예술인들의 활동 중심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예술가들이 영주를 찾고 영주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 유교문화, 불교문화, 그리고 소수서원이나 부석사 등 그리고 영주 시내 원도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주가 네트워크의 중심지, 예술가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컬처스는 부석면에 위치한 영주 소백산 예술촌을 아르떼 보레로 새롭게 단장해 상설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 12월까지 선보일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클라우드 컬처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반 교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교육은 예비 농업인과 5년 이하의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 영농 교육과 농업 정보를 제공해 농촌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해 개설됐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농가 운영에 필수적인 경영, 세무, 마케팅 등을 다루는 경영 교육과 농사와 가공, 서비스를 포함하는 6차 산업 선도 농가를 방문하는 현장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은 지난 5월 21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계속되고 영주시는 신규 농업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위촉하고 교육생 네트워크 형성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육 외에도 영주시는 농업인 발굴을 위해 원예 교육과 쌀 활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퀴 달린 복합문화살롱 사업이 영주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바퀴 달린 복합문화살롱은 영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며 매월 풍계읍에 위치한 4개의 마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사업은 오지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엔 전구 1, 2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네일아트를 해드리고 찾아가는 영화관을 진행해 직접 만든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화상 그리기, 비즈 공예와 같은 미술 활동과 말벗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증진 및 신체 정신적 건강 증진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주시가 지역 홍보를 위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영주시 전통시장의 정보를 담은 너와 함께할 전통시장 지도를 제작해 시장의 위치와 특화 상품 등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또한 SRT 매거진 8월호와 함께 주요 관광지,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한 한장 여행 지도를 제작해 여름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영주시 홍보에 나섭니다. 해당 지도들은 전통시장, 관광안내소, 영주역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에서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결제 시 5% 추가 적립으로 최대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영주시의 착한 가격업소는 음식점과 서비스업 등 총 45곳이 있고 자세한 매장 목록은 영주시 홈페이지와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 성장 디딤돌 사업 대상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영주시 소재의 제조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전자우편을 통해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에 지원업체 추가 모집을 14일까지 진행합니다. 선정업체는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과 디자인, 홍보물 제작 등 6개 분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영주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3년간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활동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해서 온열 질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주 시정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